오늘은 투자 과정에서 실수에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보통 실수하는 개인 투자자들이 실수하는 첫 번째 원칙이 뭐냐면 앞뒤가 안 맞는 전략을 갖고 있죠. 많은 투자자들이 초보자들이 투자 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트레이딩과 그다음에 투자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모르고 투자라는 경우가 너무 많죠. 다시 말해 이런 실수를 이기는 방법은 결국은 잘 실행할 수 있는 일관된 규칙, 다시 말해서 고급스럽게 얘기한다면 투자 철학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투자 철학이 없다 보니까 일관되게 행동하지 못하게 되고요. 좋은 종목을 매수해서도 꾸준히 들고 갈수 있는 힘과 용기와 배짱이 없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으로는 독립성이 부족하죠. 자기만의 생각을 갖고 나름의 투자 논리를 세우고 스스로 결정하고 주식시장을 지배하는 생각에 반하는 길을 걸어갈 용기가 없다면 시장에서 이기기란 사실 굉장히 어렵죠. 언론이라든지 또 수많은 전문가들의 추천, 이런 것도 애널리스트의 추천, 이런 종목들을 추천하더라도 내가 검증하고 그것을 독립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역시 나는 시장과는 반대로 움직, 그죠? 시장과는 반대로 수익 내기가 너무 어렵고요. 그래서 이런 독립성의 핵심은 외부 연구에 기대하지 않고 스스로 노력해서 얻은 자기만의 독창적인 생각 또는 시장과 반대로 움직일 수 있는 강한 정신력이 있어야 되겠죠. 주가가 떨어진다고 해서 내가 불안해서 못 들고 간다든지, 시장이 이렇게 상승장인데 이제 고점에 올랐다고 매도한다든지, 그런 종목들이 오늘도 또 강하게 올라갔죠. 나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전기차주가 오늘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에코프로 한번 볼까요? 종목들이요? 예. 에코프로. 그 다음에 엄청나게 올라갔습니다. 지금 뭐 수익이 장난 아닌데요. 저희가 추천했을 때 지금 가격에서 대충 얼핏 봐도 지금 상당히 많이 수익이 났어요. 138%, 거기다가 또 일진 뭐 디젤도 마찬가지 추천했었는데요. 예, 요것도 얘가 언제 추천한 거냐면 3월 2일 날인가요? 3월 20일 날이군요. 3월 20일 날이니까 여기죠. 예, 십자포 마이너스에서 추천했는데 지금 일진 뭐 디젤이 지금 수익이 161%가 났습니다, 오늘. 자, 그러면 이렇게 조정할 때 우리는 고점이라고 자르질 않고 지금까지 들고 왔다는 거죠. 얘만 그런 게 아니라 삼화콘덴서, 예, 그 다음에 또뭐 있죠? 예, 그 다음에 PNT, 전부 다 지금 이거 다 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성, 예,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죠? 우리산업. 우리 산업 같은 경우는 참 특이합니다. 제 방에 오기 전에 유료원이 지금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요. 참 이게 이때 매수해서 들고 와서 이 자를 자리를 오히려 자를 자리에 와서 거의 샀지요. 그래서 마이너스 37%가 됐습니다. 전설적인 여인이라고 해서 재미있는 마이너스 37%. 아니 어째서 이걸 샀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테마주라고 영원한 테마라고 그래서 그냥 사갖고 들어왔는데 제가 8월 달에 저한테 오셨거든요. 1년 되셨는데요, 회원님이. 그래갖고 37% 이거 어떡하냐? 그랬더니, 그냥 사지 말고 가만히 있어라. 좋은 종목이고, 앞으로 전기차는 영원한 테마다. 여기서부터 이제 추가 매수해서 끊임없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을 아마 샀을 거예요. 지금 여기서, 여기는 안 샀군요. 아, 세 번을 사가지고 수익률이 거꾸로 56%가 플러스, 예. 실제로 있던 일이 예, 플러스 56%가 됐죠. 예. 그래서 본인도 진짜 깜짝 놀래고 어떻게 이렇게 될수 있습니까? 전문가님. 예, 좋은 종목은 계속 더 사야 됩니다.
올라갈 때 미리 뒀었으면 여기서 뒤늦게 산 사람도 25%를 수익 받았다고. 전문가님 감사합니다. 여기서 샀는데요. 제가 25% 났습니다. 그런가요? 저도 잘 모릅니다. 아니, 사막 콘덴서 지금 그냥 샀으면은 4월 달에 샀으면 제가 100%가 넘었는데 제가 빨리 못 사고 25%가 넘었군요. 그죠? 예, 많이도 많이 수익이 올라왔네요. 예, 이게 지금 여기서 산 이거 여기서 샀나 본데요. 어떤 분또 저보고 전문가님 수익 지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나마 우리 산업이라도 들고 있으니 다행이네요. 전기차가 이렇게 세게 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 영원한 테마 주도주로 갈 때는 주도주를 많이 사야 갈때 추가 매수했으면 엄청난 일이 벌어지죠. 자, 그 다음에 그거 말고도 지금 지난번에 얘기했던 LF도 LG 패션을 샀으면 좋았는데 이걸 안 사고 뭘 샀죠? 예, 성안을 붙들고 있어서 고통을 받고 있죠. 예, 지금 성안이 뭐 바닥에서 뭐 헤매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자주 개인들이 실수하는 방법이 뭐냐면, 편향이라죠. 생각 없이 추정하거나,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거나, 친숙 가면 잘한다고 착각해서 저지르는 실수. 자, 이런 실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자, 이런 거는 자신의 논리가 틀렸다는 걸 검증하는 수많은 반대 의견을 찾아 반박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게 중요하죠. A라는 전문가한테 전문 진단을 받았으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하지 말고 B라는 전문가한테 진단을 받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객관적으로 판단해 보는 겁니다. 어느 일방의 얘기를 듣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생각한다면 전문가도 보는 견해가 다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틀릴 수 있다는 거죠. 자, 더 이상 그런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지 못하는 주식은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과감하게 팔아야 되죠. 내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 그렇다면 팔아야 되는 겁니다. 그건 뭐죠? 기업을 분석할 수 없다는 건 객관적으로 볼수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과감하게. 그래서 오늘 제가 종목 진단을 해드렸던 것이 바로 한빛소프트인데요. 이게 작년에 이거 뭐 1년 전에 포켓몬고로 뭐 난리 쳤을 때 저희는 안 샀습니다. 예, 아쉽게도 이때 뭐 날라갈 때, 왜? 영업이익이 부진해서 제가 이 기업은 뭐 좋은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안 사도 됩니다. 이제 과감하게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고점에서 이제 60몇 프로가 빠져버렸는데요. 지금 3년 연속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그 한계 기업이잖아요. 이자 감당을 못하니까 불량 감자라고 할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추천을 안 했으니까 단타 좀 하시는 분들은 짜릿하게 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대부분이 손실 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없다면 어떻게 돼요? 안 사야 되죠. 자, 세 번째로 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면, 세 번째 했나요? 네, 네 번째로 가겠습니다. 어떤 주식을 모든 측면에서 검토해 보면 객관적이고 독창적인 투자 의견을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무의식적으로 자신을 지배하는 편향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검사해 보는 것이 좋다. 과거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과 관련돼 있는 건지, 특정 기업에 내가 친숙하게 느껴서 매수한 건지,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어느 분이 포스코를 갖다가 33만 원에 2억을 몰빵해서 지금 이렇게 많이 갔는데도 아직 수익이 없죠. 네, 이제 31만 9천 원입니다.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요. 지금 33만 원 사갖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수익 낸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내려갈 때 주도주로 써먹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진단을 해드렸냐면 비중을 축소하십시오. 그랬더니 그냥 장기 투자라 들고 간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안타까웠죠, 저는요. 이게 지금 얼마 떨어졌습니까? 예, 거의 50서 반토막이 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전을 할지 몰라도, 아직 본전이 안 됐습니다. 본전을 할지 모르지만 지금 시장이 이렇게 상승할 때 2억을 갖다 기회비용을 다 상실한 거잖아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시장이 상승하는데 난뭐한 겁니까? 아무것도 돈을 못 벌었다는 거죠. 무조건 장기 투자가 옳은 건가요? 이미 여기서 판단에 실수를 했으면 비중을 축소하거나 잘라서 그 돈을 갖고 가는 종목을 추가 매수했다면 여러분 이분은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돈을 벌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비중을 줄여서 손실을 줄이고요. 그죠? 반토막을 잘랐으면 비중을 줄이고 그 1억 갖고 다른 종목을 만약에 상승하는 종목, 업종의 종목을 샀다면
이분은 손실보다도 이익 냈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이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그럼 1억을 갖다 다른 데 투자했다가 다시 샀어도 이분은 단가가 내려가면서 상승하기 시작했을 때 추가 매수했다면 이분은 벌써 수익 내고 지금은 웃을 수 있었죠. 그럼 기회비용을 다 상실한 거잖아요. 그것이 안타깝다는 거죠. 개인 투자가 공부를 안 하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섯 번째는 뭐죠? 자, 확률과 인과관계인데요. 이런 걸 갖다 최근성 편향이라든지 대표성 편향이라고 그러는데요. 파편적인 지식 때문에 저지른 실수를 피하고 더 신뢰할 만한 의견을 가지려면 가능한 많은 사실을 수집하고 상식을 이용해 판단을 내려야 된다. 상식에 근거해야 되는데 사람들은 정보를 많이 얻고 정보를 많이 분석하면 오히려 더큰 확신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지만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면 판단하는 데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판단하려고 노력한다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자, 다섯 번째까지 했죠. 여섯 번째 뭐죠? 주가 변동에 지나치게 신경을 쓴다. 그건 왜 그렇죠? 개인 투자자들이 공부가 안 됐으니까 밸류에이션과 관심을 갖고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단기 주가 움직임을 너무나 심각하게 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것이 뭐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주가에 너무 연연하니까 지난번에 우리 산업에서도 주가에 연연했으면 이분이 이렇게 들고 왔을까요? 주가 변동성이 무서워서요. 못 들고 옵니다. 마이너스 30. 추가 비중은 절대로 늘리지 말라고 제가 신신당부를 했죠. 비중 많으니까 아직 많지 않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들고 가시죠. 그래서 과감하게 여기서 1, 2, 3, 세 번을 사주면서 강력하게 수익이 굉장히 좋은 수익으로 올라갔죠. 아직도 가고 있죠. 자, 그러면 제가 뭐 전기차에 있으면 우리 유리원들한테 영원한 테마니까 좋은 종목을 들고 악착같이 들고 갔을 때 여러분은 분명히 좋은 일이 벌어진다. 벌써 이미 사막 콘덴서는 230%가 넘었고요. 그 다음에 아까 봤듯이 160% 넘은 게 에코프로고요. 그 다음에 뭐죠? 예. 일진 모티리얼이 160 몇 프로, 에코프로가 130몇 프로.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 있습니다. 그런데 팔았냐 이거죠. 우리 유리원들은 하나도 안 팔고 그거를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용기와 배짱은 어디서 나온 거죠? 기업을 분석하고 전문가가 강력 보유하라고 말하면서 시장이 상승할 때는 함부로 꽃을 꺾지 말라고 그랬기 때문에 그걸 이겨낸 겁니다. 상승장이란 무조건 가느냐? 그런 건 아니죠. 과연 저걸 강력하게 보유할 수 있는 힘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기업의 가치를 보고 지금 기업이 실적이 좋아질 거고 전 세계적으로 그 어떤 업종보다도 지금 예, 계속해서 관심을 갖고 정부가 우리나라만 아니지만 다른 나라는 이미 정책적으로 상당히 강력하게 나가고 있고요. 우리나라 역시 한국전력에서도 지방 같은 데까지도 전봇대에다가 충전소를 설치할 정도로 그다음에 공중전화 박스에서는 이미 끝났기 때문에 거기다가 충전소를 만든다든지 이렇게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프라를 구축해 놓고 전기차에 정부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게 되면 정부 정책으로 대체 에너지가 필요하니까 하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되죠? 앞으로 더 많이 가야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그냥 갈 수는 없지만 이미 신고가를 내고 역사적 고점을 넘은 종목들은 한 번은 또 아프게 조정을 하고 가겠죠. 그냥 마냥 가는 주식들은 없다라는 거죠. 이런 자시자신의 실수들을 하나씩 고쳐나가다 보면 그것이 뭐죠? 좋은 종목을 들고 가면서 수익으로 커지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전제가 반드시 예, 일단 기업 분석이 돼야 되고요. 또 하나 작년에 이 함피소프트 같은 게 테마주로다가 갔을 때 우리는 테마주를 만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던 거죠. 자, 오늘은 대체적으로 어떤 종목이 이렇게 강력하게 갔을까요? 오늘 전기차 수혜가 강력하게 나갔고요. 전체로 PNT부터 시작해서 그다음에 오늘은 뭐 현대차는 뭐 파업에 돌입했기 때문에 파업을 결의했기 때문에 오늘도 떨어졌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지난번에
샀던 종목 중에서 오늘은 그래도 부품주들은 한원 시스템이라든지 만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올라갔습니다. 그 다음에 하이닉스는 조금 올라갔지만, 예, 전반적으로 그동안 떨어졌던 종목들이 반등해지면서 OLED 종목도 강하게 올라가서, 예, 테라세미콘이 전고점을 돌파하려고 거의 직전에 가 있고요. 그렇죠? 예, 거의 뭐다 올라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진세미콘도 역시, 예, 상당히 신고가를 내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고요. 동진, 예, 세미캠. 오늘 뭐 강력하게 상승했죠. 거기다가 주성 엔지니어링도 OLED 종목이죠. 이것도 오늘 신고가를 냈죠. 저한테 어떤 유료원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제 방에 처음 들어올 때가 이때였는데요. 이때 들어와가지고 우리가 주식을 여기서 사니까, 예, 여기서 사니까. 아니, 전문가님, 어떻게 해서 주식을 여기서 사나요? 저는 여기서 잘랐는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점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많이 올랐지 않아요? 이제는 뭐 여기서부터 바닥에서 상당히 많이 올랐으니까 잘라야 됩니다. 아닙니다. 아직은 갈 길이 더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업의 가치를 계산했을 때 더발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은 상승장인데다가 더더욱 OLED가 수혜고 앞으로 반도체가 슈퍼 사이클이 왔지만 OLED도 그런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우리는 매수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마 세번 정도를 추가 매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랬더니 역시 오늘 또 신고가에 상당히 큰 수익을 내줬죠. 우린 뭐 여기서부터 사왔으니까 언제 썼나요? 예. 그래서 수익이 상당히 큰게 100%가 넘어간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뭐죠? 예. 뭐 테라세미콘도 마찬가지고요. 원익도 오늘 조금 더 올랐죠. 원익 IPS 역시 지난번에, 예, 제가 2015년 12월에 기업에 쌀을 사라고 해서 들고 왔던 종목 오늘 또 신고가를 또 냈죠. 역사적 고점을 또 넘으면서 지난번에 200%를 했었는데 지금 뭐200한 지난번 13%였으니까 215%가 넘었죠. 역시 아직도 우리는 매도를 안 하고 들고 간다는 사실이죠. 이건 뭘까요? 기업의 가치를 보고, 예, 장기 투자로 강력 보유하면 수익은 더 커진다. 이걸 잊지 말고 동업자 정신으로 가는 것이 여러분들이 큰 수익 내는 지름길이에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